병이 한 판만 더 꽂아주실 분? 어, 저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좋아요, 좋아요. 그러면 이거 그냥 이 상태로 꼽으면 안 돼요? 아? 이 상태로 꼽으면 안 돼요? 이건 좀 양 많기도 하고. 하고 이 야채량에 맞게 정도만 넣어도 되겠어? 안 보냐? 어. 근데 이 정도면 빠른 거 같아요. 오늘. 아, 더워. 조심해. 뭐 하고 있어? 볶으려고? 조수 보조. 언니 냄새 맡아봤어? 술달러. 딱인데. 딱 된 거 같지. 오케이 굿. 많이 피곤해? 눈 이미 감겼는데? 저? 난 원래 눈 좀 잘 감겨 있어. 뭘 왜 또 이거 넘겨놨어? 얼른 먹고 쉬어. 아, 맛있겠다. 그러니까. 형진이가 응원을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우리 둘 사이에 그 친구가 낄 거라고 생각을 절대 못했어요. 좋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겠습니다. 와, 진짜 먹자. 장난 아니야. 진짜 맛있다. 이쪽 먹어봐. 내가 맛을 알려줄게. 야, 거야, 돌릴 거면 다 돌려. 그래. 다들 각자 손 있으시죠? 튼튼하시죠? 민성이 손이 없나 봐. 그래. 맛을 알려주는 거지. 우리 나 뭐 알고 싶은데? 야, 형, 뭐 형 원하는 거 말해. 형부터 해줄게. 아니, 안 먹을래 그냥. 뭐야? 왜? 네. 원래 겁낼 사람인데 싸는데 생기는 거야. 오이가 없었어요. 그냥 당황스러웠다. 세 명 있을 때는 그냥 빠진다고 알아서 하더니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진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니까 아, 지금 상황이 잘못되고 있구나 느꼈어요. 갑자기 매기가 들어왔네요. 사실 조금 불편한 감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. 같이 있으면 약간 숨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형준이 불편해서 셋이 있기에.